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로그의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로그의 계산 문제를 푸는데, 여전히 지수건, 로그건,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뭐가 일치가 돼야지만이 계산이 용이해질까? 당연히 미세일치다. 지수의 계산도 지수법칙을 쓰기 위해서는요, 미세일치. 로그도 항상 미세일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역수꼴. 지수는 뭐가 역수꼴이에요? 지수는 뭐가 역수꼴이죠? 미시 같고요, 지수의 부가 반대, 이게 역수죠. 로그는요, 밑과 진수가 체인지되어 있는 것, 이게 역수야, 그쵸? 이런 역수꼴을 주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에서 내가 진수를 미수로 하고 싶어요? 체인지 역수 밑변환 공식, 뭐 그 정도 알고 있어서 잘 활용하면 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ABC는 0이 아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ABC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나 B나 C나 어떤 것도 일단은요, 0은 동시에 아니다는 얘기죠. A도 0이 아니고, 이 얘기인 즉슨 한번 써볼까? A는 0이 아니고, 이거 명제 때 다 배웠던 거죠.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다. 어떤 놈도 0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쵸?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이 관계식을 만족한대. 0이 아닌 세 실수 ABC가 이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 봤더니 이런 것들이 줬는데, 보자마자 로그가 떴는데 뭐야 이거? 어우! 젠장! 이런 젠장! 다 젠장! 이런 젠장이 빡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왜? 미시 같지 않으니까. 봤더니 근데 굿! 됐어? 굿.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보자마자 일단은 솔브하기를 체인지 역수요. 왜? 미술 X로 일치할 수 있잖아. 진술을 미술하고 싶어요. 체인지 역수요. 따라서 로그에 X이 체인지가 되는 순간에 좌변은 역수가 된 거니까 얘도 A분의 이렇게 바로 날아갈 수 있겠냐고. 이거 매우 중요하다. 자주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로그의 X사항은요, 체인지 됐잖아? 역수니까 우변도 역수, 비분의 1. 잘 써라, 창성아. 네, 알겠습니다. 얘도요, 로그의 X의 5가 얼마야? 얘도 C분의 1, 이렇게 1달러. 주어진 조건식을 이렇게 바꿔놨던 이제는 뭡니까? 기분이 좋아졌지. 왜 좋아져? 굿. 비록 ABC가 아니라 역수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뭐 상관없고요. 일단 우리가 기분 좋은 거는 미술 다 X로 일치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 주어진 요 ABC의 조건식을요, 무슨 꼴로 떠들어? 지금 ABC를 바로 넣어도 되겠지만요, 물론 역수에서 넣어도 돼. 그런데 역수꼴이니까요, 역수꼴로 잘 바꿔서 처리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갔죠? 따라서 ABC 0이 아니잖아. 얘 0 아니죠.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누어도 상관없는 거야. 나눠주면 어떻게 돼? 이 식이. 다음 것이 바뀌어요. 나누는 순간에 C분의 1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아, 나눠줬더니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얼마? C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얼마라고? 빵빵 1이라고요. 뭐한 거야? 이 식을 양변을 ABC로 나눈 거다. 그쵸? 나눠주면 이렇게 1달러. 그럼 끝났습니다. A분의 1이 뭐예요? 저기 있던 얘. 바꾼 식 로그 X의 밑이 X인 로그 값으로 정의되어 있고, B분의 1도 로그 X3, C분의 1도 로그 X의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1이라고. 마무리! 로그 X 한 다음에 지수계 고가 타요. 6, 5, 32요. 얘가 1입니다. X가 돌아가죠. 로그의 밑은 곧 지수의 밑. 돌리면요, X의 1승은 30. 따라서 빰빰. 네, 맞아요. X는 32 정답이 되겠다. 그쵸? 양수 X값 32 정답. 다음 몇 번? 3번 클리어. 돌아와서. 다시. 0, ABC는 동시에 어떤 놈도 0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관계식을 ABC가 만족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ABC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바로 집어넣은 순간에 너희들 상당히 괴로움에 빠진다고. 바로 넣으면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어. 왜요? 미시 젠장. 이런 젠장. 젠장이잖아. 그러니까 뭐지? 봤더니 진수가 X. 반드시 알아야겠죠? 나는 미술 일치시킬 거야. 어떻게? 체인지 역수. 그러면 미시 XXX 끝. 따라서 이제 여기 주어진 준식을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뭐가 없을까? ABC, 우변 0이 아니네? 나눠주면은요, 이렇게 역수꼴로 잘 저식이 변화가 되잖아. 여기 있던 역수 자리에다가 주어진, 바뀐 저식들을 넣어주면요, 매우 간단하게 미지수 X 하나씩 하나, X 값 구할 수 있다. 정리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